떼굴떼굴떼굴떼굴 도토리가 어디서 왔나? 안녕하세요. 갑자기 웬 동요를 부르고 있냐고요? 바로 오늘 알쓸생잡 주인공이 이 동요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가을 열매 하면 어떤 열매들을 떠올리시나요? 아마 대부분이 바로 이 열매를 떠올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아드라이 알쓸생잡의 주인공은 가을 열매의 대표주자 도토리입니다. 가을 숲에 가면 흔히 볼수 있는 도토리, 주로 9월에서 10월 사이에 열매를 맺는 가을 열매 도토리는 어떤 나무에서 열릴까요? 당연히 도토리 나무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도토리 나무를 부르는 이름에는 다른 이름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참나무입니다. 참나무과에 속하는 대표적인 나무의 종류는 6가지로 떡갈나무, 신갈나무, 졸참나무, 굴참나무, 상수리나무, 갈참나무가 있으며 이 6가지 나무에서 모두 도토리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 6가지 참나무에서 열리는 도토리 또한 모양과 크기가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구분하는 방법이 조금은 복잡하니 지금부터 설명을 집중하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뚜껑의 생김새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뚜껑이 털모자 형태인 도토리 나무는 굴참, 떡갈, 상수리이고 빵모자 형태인 것은 신갈, 갈참, 졸참인데요. 먼저 털모자 삼형제 중 굴참은 뚜껑에 털 같은 것이 짧고 굵게 나 있으며 떡갈은 굉장히 빽빽하고 긴 털이, 상수리는 엉성한 털이 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빵모자 삼형제를 살펴보면 신갈은 뚜껑이 꼭 자동차 바퀴와 같은 모양이며 갈참은 제법 잘 만든 듯한 모양새의 빵모자이고 졸참은 가장 작은 빵모자가 덮여 있습니다. 다음으로 크기나 모양으로도 구분할 수 있는데요. 열매 크기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굴참, 상수리, 갈참, 신갈, 떡갈, 졸참 순이고 둥그런 모양은 상수리, 길쭉한 모양은 졸참이며 신갈 열매는 조금 납작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도토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자라던 식물로서 무려 신석기 시대의 인간들의 주식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도토리 나무의 종류가 많으며 광범위하게 자라 있고 채집 방법도 그냥 줍기만 하면 되니 사냥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정말 최고의 식량이었을 것 같네요. 다만 그냥 먹으면 쓴맛과 떫은 맛이 나기에 도토리를 물에 담가 쓰고 떫은 맛을 제거하고 가루로 빻아서 반죽을 만든 후에 쿠키나 빵처럼 구워서 먹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도토리를 묵으로 가장 많이 만들어 먹는데요. 수확한 도토리를 껍질을 벗겨 2주 정도 햇볕에 잘 말린 후에 곱게 가루로 갈아 도토리 녹말가루를 만들고 이 녹말가루를 물에 풀어 끓이다가 식혀내면 탱글탱글 윤기가 도는 도토리묵이 완성됩니다. 완성된 도토리묵으로는 무침이나 묵밥 등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죠. 와, 정말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네요. 도토리는 이렇게 인간에게 뿐만 아니라 숲속에 사는 동물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음식이 되어주는데요. 특히 다람쥐에게 훌륭한 영양 공급원이 되어줍니다. 그런데 사실 도토리가 다람쥐의 주식이기는 하지만 그 이유는 산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열매가 도토리이기 때문이고 자시나 아몬드 등의 맛 좋은 열매들을 먹어본 다람쥐들은 도토리를 그리 좋아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실제로는 멧돼지와 같은 잡식성의 동물들이 도토리를 굉장히 즐겨 먹고 원앙과 어치 같은 새들도 도토리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호랑이도 먹이를 먹은 후 소화를 위해 도토리를 몇알 먹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쯤 되면 도토리는 숲에서 없어서는 안될 보물과 같은 열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나드라이 알쓸생잡. 오늘은 가을 열매의 대표주자 도토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도토리는 사람, 동물의 식량이 될뿐 아니라 곤충이나 벌레에게는 먹이 및 보금자리와 같은 역할까지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숲에서 아주 많은 역할을 해내는 보물과 같은 열매이니 앞으로 숲에서 도토리를 본다면 예쁘다고 혹은 먹기 위해 마구 주워오지 말고 다른 숲 친구들을 위해 양보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드라이 알쓸생잡,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